저만의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. 적으세요, 여러분. 일단 주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. 그러려면 소시로 주름을 체크하셔야 돼요. 그 방법이 셀카. 셀카. 휴대폰 다 가지고 계시니까 남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제가 볼 수 있는 셀카를 매일 수시로 찍어요. 모니터구나, 일종. 네, 수시로 찍어서 확대해서 보면 하루가 다르게 얼굴의 변화가 보여요. 셀카를 자주 찍으면서 좀 확인을 하시고 두 번째는 얼굴에 뭐 많이 안 발라요. 안 발라요? 예, 오히려요?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 이렇게 좀 잘못 쓴 거 스킨 아스트리젠트 아이크림 에센스 로션 영양크림 또 데이크림 나이크림 주르륵 바르시잖아요. 네. 저는 세안하고 어떨 땐 스킨도 안 발라요. 그냥 한 번 더 클렌징 스킨 한번 닦고 그냥 크림. 아침에요? 저녁에. 저녁에 네. 기본적인 거. 그리고 마스크팩 한번 하고 자거나 네. 아주 간단하게 바르는데 대신에 목하고요. 네. 팔꿈치, 팔꿈치, 발 뒤꿈치 이런 데도 수시로 크림 발라주고. 네. 이런 얘기 하면 좀 부끄럽지만 네. 저도 밤에 목욕하고 네. 로션 바르고 자고 네. 아침엔 저도 세수 안 해요. 아니 아침에 탈수를 아예 그래서 그래서 창피하다고 그게 피부에 좋은 줄 알고 아침에 세수 안 해요. 그럼 개그린 되는 거 아니에요? 아 저는 계속 안 해요. 저의 윤활 선생님의 비법이 있다면 저의 피부 관리 비법은 네. 밤에 로션을 바르고 낮에 세수를 안 해요. 양치질만 해요. 그리고 낮에는 스킨만. 낮에. 이거는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. 아무리 아랍에서 오셔서도 얼굴에까지 기름을 그렇게. 근데 사실은 네. 화장하는 것보다 네. 지우는 게 더 중요하죠. 그렇죠. 네.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다음날 아침에. 네. 아침에 비누 세안을 안 해요. 그러니까요. 네. 저는 비누 세안을 안 하는데 아침에 저는 무슨 세안을 안 하신다. 아, 그렇구나. 비누 세안이 아니라 대안은. 그러니까 따뜻한 미지근한 물로만. 네, 왜냐하면 주무시는 동안에 이렇게 실내에 있는 먼지도 앉아있을 수 있고 약간 지성인 피부는 또 약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오일리한 피부가 되거든요. 그래서 미지근한 물로 세안만.